단무지가 뭔지 아세요? 자, 이제 교대를 이제 볼 때, 하나 이제 봐야 될게 뭐냐면, 일자리, 술자리,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왕의 남자죠. 왕의 남자가 이제 살고 있는 집. 네. 요 삼풍입니다, 삼풍. 삼풍을 생각을 하면은 용적률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용적률이 그렇게 이제 썩 그렇게 메리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신통을 하는 방식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제2의 뭐를 해요? 첼리투스. 첼리투스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첼리투스가 될수 있는 방식과 신통을 하는 방식, 용적률을 받아서 임대 대상을 좀 받아서 용적률을 상향을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삼풍 아파트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쪽에 주거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상황 변화는 많이 이제 달라지겠죠. 상황 변화가. 그래서 이들 지역을 고민을 좀 해보면 여기 교통 편의가 좋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좁게만 보면 안 되죠. 넓게 봐야죠. 넓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여기 이제 봐보면은 삼풍 아파트의 이제 매력은 이렇게 넓게 봤을 때 이제 나오죠. 예, 넓게 봤었을 때 삼풍 아파트를 기점으로 해서 당연히 교대는 가깝죠. 그리고 삼풍 아파트를 기점으로 했을 때 고터까지도 못갈 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삼풍 아파트를 봤었을 때또 이렇게 보면은 강남역까지도 지금 거리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 이게 신축이 된다고 했었을 때이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고, 이 지역의 대장으로 다시 서초에 1등 자리를 이제 또 위협을 하는 거죠. 탈환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욕먹겠죠. 예, 강변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또 이제 반박을 할 테니까. 그래서 위협을 할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위협을. 그래서 이제 뭐 원베일리가 좋냐, 뭐 지금 뭐 저기 원베일리가 좋냐, 여기에 퍼스티지가 좋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싸움을 할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겠죠. 삼풍이 신축이 되면은 그 정도로 상당히 효과가 좀 있는 편입니다. 지금 제가 삼풍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냐면, 이렇게 생긴 데가 또 강북에 또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생긴 것들을 놓치면은 좀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위치를 봐보면 깡패예요, 깡패. 예. 주변이 지금 이 지도를 이렇게 떴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삼풍이 얼마나 큰지. 삼풍이 이게 상당히 큽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이게 삼풍의 면적이에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이 면적이 보통 큰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디스하는 놈들이 있어요. 어떻게 디스한다? 그거랑 그거랑 비교할 건 아닌데, 여기서 한강이 안 보인다고. 예. 네. 한강이 안 보인다고 욕을 그렇게 해요. 예. 네. 그래서 얘가 왕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데, 누가 왕 된대요? 1위를 위협한다 그랬지. 한강이 안 보이는 거는 다 필요 없어요. 한강을 매일 보고 살거 아니니까. 근데 이 삼풍의 장점은 뭐예요? 법원 일자리하고 가깝고, 그다음에 그 강남역 일대 일자리하고 가깝고, 테헤란로 일자리하고 가깝죠. 그리고 여기 교대역, 강남역, 그다음에 고터역, 요 사이에 딱 놓여 있는 게 삼풍 아파트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어느 정도 살짝 이격이 되면서 소음도 없는 사이에, 여기 또 이게 뭘로 돼요? 공원으로 바뀝니다. 공원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엔 삼풍 아파트가 상당한 수혜를 보게 되고, 그리고 여기 롯데칠성 있죠? 롯데칠성.
그리고 삼성 서초 사옥이 있죠. 대기업들이 몰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시너지는 상당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가격을 보면은 엄청 쌉니다. 30평대 24억에서 5억. 아, 박앤세일하고 있네요. 40평대 35억 선. 네. 50평대 이제 45억 선. 이렇게 이제 10개씩 빼면 돼요. 10개씩. 10개씩 빼면 되는데 싼 거죠, 싼 거. 다살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돈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삼풍 아파트가 좋다가 아니라 지형적인 입지적인 측면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같이 인근 지역에 놓여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가 뭐다? 반포 학원가입니다. 반포 학원가랑 지금 삼풍은 딱 달라붙어 있어요. 반포 학원가랑.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입지가 어마어마하게 좋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죠. 예, 입지가 좋다는 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는 게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잘 생각은 하지는 않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풍 아파트가 막연하게 좋다라고만 볼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이제 까는 거에 대해서도 디스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막을 방법들을 있어야죠. 이거 한강 안 보여도 괜찮아요. 한강이 큰 의미가 없어요. 한강 평생 보고 살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삼풍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은 수요가 늘겠죠. 네, 신축 아파트를 살겠다는. 이 수요 자체가 몰리는 효과가 상당히 커질 겁니다. 지역적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가 몰린다는 얘기는 가격이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같은 상황들을 잘 고려를 해보면 일자리의 개념도 조금은 좀 바꿀 때가 좀 되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한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서초 교대의 특징은 법원 관련된 일자리. 요 일자리가 상당히 큽니다. 일자리 범주도 한번 넓히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이제 법 관련된 일자리들이 파생 상품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생 상품, 요 교대에서 요 위로 올라가는 길목에 잘 되는 업종은 무엇일까? 요것도 오늘 저녁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는 업종은 무엇? 네. 그래서 오늘 이 숙제를 몇 가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연애님이 숙제 네 가지를 써서 올리시고 답변을 달아보시면 좋겠죠? 네 가지. 네. 연애님 네 가지 올리셔야 됩니다. 오늘 4인 4색. 네, 네 가지 색깔 얘기해 줬습니다. 숙제 네 가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교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군데를 돌아보면 완전히 색깔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워도 다니다 보면 와 신기해서 추운지도 모릅니다. 어저께 상대적으로 덜 추웠다는 느낌이 드는 거가 그런 이유가 되겠죠. 오늘 저녁에 한번 이제 보시고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